빨간 도깨비 은지가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가고 있었어요. 숲속을 지나갈 때 무섭게 생긴 빨간 도깨비가 나타났어요. 은지야, 나처럼 빨간 거세 가지를 내봐라. 잠깐만요, 생각해 볼게요. 빨리 대답하지 못하면 당장 잡아먹을 테야. 빨간 것은 사과, 딸기, 피가 있어요. 와, 너는 참 똑똑하구나, 은지야. 나랑 놀자. 그래서 은지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있고, 도깨비야, 재미있게 놀았답니다.